안녕하세요. 2018년 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 넛크러셔의 안무를 맡고 있는 허성임입니다. 넛크러셔는 여자의 몸에 대한 대상화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 여자의 몸이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또 우리는 여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봐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탐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작품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동작의 반복에 많이 들어가 있고 관객들은 저희들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표현적인 익스프레션이나 아니면 어떤 표정이나 여자로서 저희 앞이 갖고 있는 이야기랑 저희 뒤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뒷모습만 보게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의 대상화라는 주제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저희가 TV 광고나 영화나 TV 드라마를 봤었을 때 여자의 몸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방향으로 밀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품화가 되고 예뻐야 되고 젊어야 되고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를 갖게 되고 그러면 여자는 이런 파워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스탑 포인트라고 할까요? 창작산실 올해 신작 넛크러셔 아르코 극장 소극장이고요. 2019년 1월 18일 8시 그다음에 19일 20일은 7시에 공연이 올라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